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할렐루야를 인사한 다음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물론 다 경험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냥 탁탁 작년에 뵙죠? 할렐루야. 작년에 그죠? 아멘. 네. 네. 아 이게 참 이게 생각이 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 할렐루야. 어이 오셨네 저분도. 아이고 지더라고 그런 분. 아 장모님도 너무 친근하고 아 하여튼 너무나 정말 작년하고 너무 다르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디에서 고우하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거는 함께 고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 하나님은요 그걸 다 하나씩 보고 계셔요. 하나씩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나 그래도 구슬도 꿰어야 된다고 정말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것과 막 들떠서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돋보기 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한 거예요. 정말 너무 많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냐면 딱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딱 보고 계시고 그걸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살면은 재미가 있어요. 아멘. 제가 이제 저쪽에서 상당히 돈이 없었을 때, 근데 동네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수련회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 그러니까 조금 폼나는 걸 사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갖고 바카스. 그 중에 제일 폼나는 게 바카스였어요. 한 5천 원, 그때 5천 원이나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 원, 제일 쌌는데 그래도 조금 뭐랄까 가게 들어있어서 음료수 값은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갖다 드리고 아 목사님 아 수고하십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또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 같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한 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 저는 연락 안 했는데 제약회사 다니는 후배가 그때부터 1년 동안 계속 영양제를 보내왔어요. 아멘. 얼마 넣고 얼마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를 아멘. 추구하는 자들에게 딱 보고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죄를 책망하실 때는 오래 기다려요. 왜냐하면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또 자녀 뭐 조금 잘못하자마자 기사등이 날리면 애들 저 죽잖아요. 한참 참잖아요. 그죠? 오래 참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대해서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아, 얘가 언제나 이걸 좀 극복하려나. 얘가 언제나 이걸 떠나려나. 걱정하면서 정말 오래 참으셔요. 근데 상은요, 빨리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데가 참 많아요. 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 그를 추구한다. 참, 여기 학생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서 있었느라 선물로 이게 들으면 대단한 건데요. 제가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게 없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 나오겠지만, 기도 단위를 여러분, 좀 중요하고 급박한, 아주 중요한 것들은 20분 단위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일 때 그걸 가르치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 어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과학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해달라고 한 20분 기도를 수요일마다 두번 했나? 하루는 운동 끝내고 나오는데 101.3을 딱 돌리는데 거기서 두 영어로 말하는 MC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걸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듣죠, 그냥. 해석 안 하죠. 그냥 듣죠.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골치가 아픈 이유는 그게 계속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음으로 들려요. 끝나고 시험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설교를 매주 듣게 됐죠.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 돋보기 기도를 4시간 동안 강의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 어떤 드림이라든지, 봉사,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딱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 딱.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유는 좀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더 확실하게.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끼칠 때가 많아요. 도와준다고 그러고 안 도와준 말이야.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안 해줘서 못 해줄 때도 많고요. 사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한 증거들을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통역하러 갔었잖아요. 통역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거기서 사는 선교사, 한 명은 선교사 했던 사람, 또한 명은 제가 하는 거죠. 너무 웃겼어요. 거기 참 존경하는 목사님 정택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통역을 마주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막 충만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랑 둘이 앉아 있었는데. 설교 원고를 탁 버리더니 원고대로 할수 없어. 나는 원고만 믿고 왔는데. 물론 어느 정도 능력은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다 원고이고 다 해석하고 이걸 좀 연습해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외국인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거 탁 이렇게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말이야. 그 귀한 분이 탁 나왔더니 막 충만해갖고 막 하는데 나는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나는 어떡하라고? 원고대로 해야 되나? 내가 다 외웠는데 거의. 물론 그 안에 것들은 비슷했지만 그냥 막 쏟아지는 말들을 옆에서 해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동과 보는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 또 허락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책으로 다 적은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봐. 그 중에 한 건이라도 이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나요? 읽어본 분도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참. 제가 여기 위에서 기도할 때 6시간을 7시간부터 기도하고 오거든, 부흥회는. 3년째 오잖아요, 여기를. 그런데 사람이 이게 그 모세가 기도한 게 역사였지, 무슨 여호수아, 그죠? 모세의 승리는 아말렉과의 승리, 출애굽 17장은 기도의 승리였거든요. 말빨로 그냥 경험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하나 이겼다시. 저는 기도를 의지하고 부흥회나 무슨 설교를 하는 편인데 6시간째 되는데 딱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주님이 들으셨다. 가벼워. 지금도 솔직히 안 무거워요. 저는 거기서 요번에 뭘 느꼈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할 게 없어, 그래서. 진짜, 와, 기가 막혀. 쉬운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믿기로는,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바카스 한 병, 또 기도 20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난 그게 놀라워요. 그럼 기도를 안 하고 막 시작해서 내가 안 해도 된다고 느낌을 오지만 기도하고 할게요.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돋보기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능이 맞느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방송을 바라드니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믿음 확신 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구조 환자 앞에서 싸우니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그 아까 어학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께 가능하다고 했죠. 학생들 얼마나 좋아요. 정말 공부를 위해서 또 자기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만약 알게 된다면 엄청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멘.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멘. 응? 이제 오늘 이거지만 내일 내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전이나 오후에 할 거예요. 지금 해도 되는데 할게 순서상 십자가를 그냥 하고 할까 해서 마지막에 해야 될까. 야, 정말. 오늘 본문은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계속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예. 예. 하나님 말씀을 앱이라고 생각하도 해보세요. 앱. 이거 잘 앱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핸드폰 보면 핸드폰에 여러분 요새 은행 잘 안 가죠? 네? 은행 잘 안 가죠? 여기서 그냥 하죠? 그거는 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요새 성경도 앱이 있죠? 그 다운 받아갖고 여기서 실행해서 찬송가도 막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당근 당근 이런 게 막 울려. 당근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이게 이제 중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싸게 구입해서 서로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앱들이 있죠. 앱. 또 무슨 앱이 있나? 게임 앱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원래 우리에게 없었고, 그죠? 이 플레이스토어인가 하여튼 그런 우리에게 없었던 건데 그걸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을 잘 할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줌도 있죠. 줌. 그래서 화상회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돋보기 기도도 그렇고 이제 몇 가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간단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거 모르는 생각이었어요. 대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하고 내 영혼에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말씀에서 실행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운받다 말고 없어지면 실행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거예요 그건. 좀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언제나 실행하면 실행이 돼야 그게 다운된 상태예요. 은행 누르면 은행 앱이 실행이 되잖아요. 성경도 실행이 되죠. 이거 다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여튼 선교자를 통해서 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저장시켜 주려고 할 때 그 전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실행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 주야로 묵상하고 가득 차고 실행해보고 묵상하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돼서 내 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냐? 의인의 간구, 20분짜리 돋보기도 역사 하느님이 많으니라. 이거를 저는 이제 앱을 소개하고 여러분은 다운을 받고 같이 실행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됐고 저분도 이분 여러분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평하게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위에 올려놓으셔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듯이 그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 안에 앱으로 다운돼서 능숙하게 될 때까지 사용하면 엄청난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도 그 못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 목에 고개 복을 담아서. 어? 못 외우네. 외워요. 고개 복에 결국 주의 손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설자 정도 저기 있잖아요. 그 사람 브루스 윌킨슨이었나? 하여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았어요. 구해갖고 그걸 실행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조용준 목사님도 그냥 매일 설교에 살아가는 자예요. 내용을 이해할 때 아주 그냥 그 말씀 한마디 여기서 운행해갖고 전 세계를 누르며 그 앱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돋보기도 얘기하잖아요. 그 저는 실행 여기 들어와서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그냥 아 그런 앱이 저기 있었지 하고 나한테 다운을 못 받은 거예요. 또는 다운을 받았는데 자주 사용 안 하면 잘 실행을 못 해요. 그럼 목사님 보면서 막 와 오늘 막 친구들하고 화상 회의를 막 회의인지 논의인지 모르겠지만 줌을 막 사용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 난 다운을 받아놨는데 아직 사용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실행되는 이라요. 실행되는 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명백한 증거를 주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제가 2차 개척을 할 때였어요. 2차에서 완전 힘들고 또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2차에 다 와갖고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제 몸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막 아침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영적으로 봤는지 몰라요. 휴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눈물 좀 자는데 콧물이에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한없이 흐르는 그 추운데 거기 가서 파주에서 추운데 전도하고 막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가 녹았다 그러면요 애가 이상해. 흉물스러워. 보기가 싫어. 뭐 얼음딱지도 붙어있고 아저씨 이거 반값에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맛도 이상해져. 제가 몸이 그 상태여서. 근데 우리 권사님은 내가 실려간 줄 알고 눈물을 흘린 줄 알고 콧물인데 근데 그때 목회자는 이 마음이 되게 넓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좁았어요. 요새 되게 넓어지는 중이에요. 몸과 함께. 근데 저기 유아방이 있었거든요. 유아방이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성질나게 참 주일날 안 오고 수요일만 오는 거예요. 신도시니까 자기 교회 가면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그런데 수요일만 오더라고요. 알았어. 인생 그런 거 좀 의인 시켜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나도 좀 어떻게
이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하루는. 목사님, 저기 우리 애가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하는 아줌마한테. 속이 좁으니까.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앉아있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 어른이 그러면 안 이겨내겠지. 근데 애니까, 3, 4살짜리.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일들이 복을 받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우리 교회니까 그것도 다 복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딱 보고 챙겨야 하나님. 너나 때문에 했구나. 그럼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다.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심한 병이면 내가 이 둥그런 식기가 있었어요. 둥그런 식기. 20분간 기도를 이 애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나도 정말 아픈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같이 고쳐주세요. 해갖고 그때 생겨난 일이, 생겨난 그 단어가 천복 파일 기도래요. 천복 파일이란 뭐냐면 택배를 보낼 때그 위에 하나 이렇게 걸쳐갖고 이게 원래 이렇게 걸쳐갖고 원래 메인이 이건데 위에 하나 이렇게 하나 묶어갖고 보내는 택배비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나를, 이 무거운 나를 그 메인 기도 옆에 천국 파일. 그래서 필리핀 가서 내가 영어로 설교할 때는 그 attached 파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영어로 다 해갖고 했어요. 그 attached 파일. 그래서 딱 천국 파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좀 같이.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작정들을 20분 할때 보통 18분 정도의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마지막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한쭉 기도하는데 15, 16, 17, 18분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애가 떠오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오른다. 떠오르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의로운 애가 떠오르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어떻게 외양간에서 다 외우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 목사님들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외우고. 근데 그 말씀이 택배가 같이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와서 뛰었어요. 애가 뛰었어요. 이렇게 잘 믿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 과정이 우리 교회에 이 여기 있는 이 좋은 의자 같은 거 내가 잠깐 부흥회 갔다 왔는데 싹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간 충성하는 과정이 되죠. 아, 이사 갔어요. 지금 제가 지금 뭘 하는 중이냐면 기도를, 1분짜리 기도를 돌려가면서 한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20분 정도를 하고, 한 곳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문제도 좀 같이 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한 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건수가 있는데, 그 다음 건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한 아이가, 구내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에 염증, 뭐 구멍이 다 생겨갖고 물을 못 넘기는데 3일 동안 거의.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딴것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 그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딴것 때문에 기도하려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손목이 이렇게 올리질 못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손목 운동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뭐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묶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내 몸만큼 간절한 게 없어. 아멘?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우리 장모님을
내 몸까지 사랑하시나요? 내가 아픈 건 내가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몸만큼 이게 잘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냥 묶어서 또 하나님 같이 고쳐주세요. 아, 물론 절실하진 않지만 요번에 뭘 하고 싶었냐면 같이 낳는 게 좋아서 좀 확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확인이 돼서 이게. 이게 도착하면 그것도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18, 19분 정도 됐는데 이게 누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믿음이 오니까 딱 들어갔고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물이나 우유 먹여봐. 그냥 넘어가고 다 나버렸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 딱 보고 계시구나. 네. 야, 이 장난 아니네. 의인의 간구가 The hones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이 has a great power and wonderful result구나. Great power가 있구나. Wonderful result가 있구나. 아멘. 이것이 계속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중요한 기도는 그냥 두 개 안 하고 그냥 이제는 큰 의심 없이 하나만 할 때가 더 많지만 그런 일들이 한 그게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8년 전인가? 벌써 그때부터 아마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그 이제 우리 건축헌금 작정한 후배가 이제 원래 굉장히 슬림했는데 이제 살이 찌고라고 협심증이 생겼대. 근데 이거는 제가 10년간 겪은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답답해요 이게. 숨막히는 고통이 있어요. 약을 먹는다고. 그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역시 제가 뭐 하나 여기 또 묶었어요. 근데 또 맞는 거예요. 책에 있어요. 책. 아, 책 좀 보세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 난 여기서 막 책을 막 가져가길래 나 다 본 줄 알았어. 정말 이렇게 배신감이 있을 줄 알았어. 야, 정말. 송 목사님을 너무 믿었으네. 자기만 몇 번 보고. 그럼 그 책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여하튼, 전화가 온 거예요. 형, 가슴이 시원해. 카톡은 내용 그대로 싣고, 책 다 나오고 나서 전화했어요. 네 사건 올렸다.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서로, 권사님 것도 그렇게 되겠어. 우리 권사님은 그 작년에 그 설교를 듣고 직접 자기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어떻게 키우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씨에서는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요 씨예요 씨.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씨라고 그랬잖아요. 들은 건 씨고요. 씨를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고 막 웅얼웅얼거리면서 은혜 강군의 역사님이 아니라 은혜 강군의 역사님 이거 계속 말하고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하고 쓰고 이게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씨에서 여러분 씨에서 사과나무 씨한테 사과 좀 먹여다오 그러면 사과 줘요? 전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귤나무한테 귤씨한테 귤 좀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시원하 그런 거 줘요? 씨한테 뭘 말하냐고요. 절대 그래요. 씨에서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믿음이 생기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씨예요. 그 씨는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물 주고 비료 주고예요. 물은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 강권 역사님 맞다. 아멘.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께는 능치 못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얘는 욕을 하나 그럴 사람이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Nothing is. 이것이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싹이 나겠죠. 새싹이. 새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빨리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실행하는 거예요. 해보는 사람은요. 오 이거 되네. 겁이 잘 안 나 이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도 아, 돈 나가네 이거 안 들어. 그죠?
목사님한테 바꿔서 갔다 와도 아이씨 그걸 호떡 사 먹을 거 이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외우는데 1초 걸리거든요. 여러분 다 그래도 중학교에서 나오셨죠? 아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니 아무것도 안 배워도 1분이면 외우잖아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걸 키우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도 존 임보 목사님인가한테 하나님이 아마 주셨을 거예요. 제3의 물결을 일으킨 그분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병든 딸에게 손을 주면 난다. 감동 주셨으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한 거예요. 교인들이 다 떠났어. 하나도 안 났거든. 그런데 감동받았다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웠겠지. 근데 사실은 그 피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준다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느 1년이 다 지나고 교인들이 거의 없어질 때 좀 빵 터지는데 그때 또 성령이 막 기도하면 막 강력한 역사 일어나서 그 존 임보 목사님 때문에 제3의 물결과 피터와 그 목사님까지 합쳐갖고 막 능력전도 뭐 그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결국 한마디 앱이 그에게 다운로드 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들려지는데 우리의 박스를 통해서 되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 다 있어. 아멘. 근데 갔다가 그것을 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신나는 얘기를 들은 거야. 안 그래요? 야 이거 내게 없는 걸 구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다운받으니까 그게 신유도 되고 능력기도도 되고. 아멘. 그죠? 아멘. 막 주라 이런 것도 있잖아. 주라. 아멘. 그럼 너에게 주신대. 이거 아멘. 이거 뭐 이거 5분 안에 다 외워. 주라 너에게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하여튼 뭐 다 외워. 그러나 그걸 진짜로 여기다 믿고 해본 사람은 믿고 주여로 묵상하고 물 주고 비도 주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믿어야 행복해요. 아멘. 안 그렇고 맨날 듣기만 하면 실망 가득해. 실망. 실망. 온몸이 실망이야. 야 너는 씨바지냐? 씨방망 있어. 씨에서 무슨 열매를 바라냐고요. 이게 우리의 단점이자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키운 적이 없어. 씨야 제발 나한테 사과를 다오. 씨야 나한테 대출을 다오. 아저씨 나는 씨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쁨으로 와요. 씨먹을 때 씨가 기쁨으로 오거든 보통. 근데 키우는 건 다른 문제이네요. 근데 기쁨으로 와갖고 Nothing is impossible. 대저 하나님 모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거를 한글로 쓰다가 힘들어갖고 영어로 계속 막 썼어요. 그거 왜 쓸까요? 그게 바로 다운로드하는 집중이에요. 그냥 필사하면 즐거워요. 그게 아니에요. 필사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을 나에게 감동 준 거 했다가 A4지 막 써요. 돈이 없으면은 저기 악보 복사하고 뒷장 있지 거기다가 저렴하게 쓰든지. 나같은 부자들은 말이야 그냥 한다니까 A4지. 이따만한 A4지거든. 더블 두꺼운 거에다가 그냥 과감하게 갔다가 그냥 팔이 아플 때까지 쓰고 말이야. 어쨌든 크게 쓰고 작게 쓰고. 이야 정말 즐겁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열어준 그 하늘 앱을 갖다 쓴다는 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우리도 다 배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앱을 갖다 쓴다는 게 우리도 막 보급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뭘 보급하고 있는 중이죠? 떡볶이기도 이 앱을 보급하는 중이죠. 아멘. 다 되니까. 아멘. 아 진짜 되니까요. 아멘. 중요한 건 물 주고
빌어주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면 그것이 막 내 안에서 실행이 돼요. 즐거워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막내 누나가 화장실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상 화장실에서 말씀을 붙여놓으면 큰 은혜는 안 되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런 말씀 정도는 누구나 다 외우잖아요. 그죠? 왜 표정이 굳어지죠? 사실 그냥 외우는 말씀과 그 말씀을 실행해 본 거는 되게 다른 거죠. 저는요, 운동을 전문적인지는 아니면 꽤 전문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 하든 항상 무슨 운동을 하기 전에 전에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운동할 때 그 앱을 실행시켜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합니다. 내가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실력이 확 향상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준 걸 느끼게 내가 놀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라고 그러죠. 아멘.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의 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그 말씀이 실행이 된다니까. 아멘. 너무 놀라운 결과들은 정말 놀라요. 그것이 배드민턴에도 그렇고 골프에도 그렇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너무 다른 그 실행의 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좋은 앱들입니까?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죠. 그 사람도 결국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거 하나 주장하고 여기서 실행한 거예요. 버튼 누르고. 밥 없으면 그 말씀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애들 안 먹여? 굶어 죽는데? 밥 쳐와 있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스푼 갖다 놓고 야 기다려 온대. 해본 사람이니까 그 믿은 거래요. 그 하나로 영국 정부가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대잖아요. 야베스디도 아까 얘기했죠? 그 한마디 말씀이 실행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주인가 한 두 주 전에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것만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시키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모든 자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한테 자꾸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분이 활용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강해져요. 아멘.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동이 걸려요. 아멘. 말씀은요, 기도의 시동을 막 걸어줘요.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경우 안 돼요. 첫 번째, 죄를 심각하게 졌을 때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죄다. 죄는 숨을 막히게 해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다윗이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에레미야 말씀 이런 말씀이죠. 너희 죄가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걸 막았다. 여러분 테트리스라는 거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히면요 여기서 위에서 뭘 못 내려와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젖히면 우리 사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테트리스. 1년에 한 번 오락실 가면 이렇게 테트리스만 가요. 아 옛날 사람. 저도 비슷해요. 근데 여하튼 이 벽돌이 이렇게 치워지면 내려오잖아 이게. 아 이게 전자오락실 안 가봤나?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걸 막았다는 거는 고름을 치우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막 때리고 싶지만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죄라 하는 건 죄예요. 그게 미움이든 그게 원망이든 그게 음란이든 그게 분노든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애껴주냐고 죄를 막 들통나게 잘 안 해요.
내 앞에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얘야, 너와 나, 응? 해결하자.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좋은 거 보여줄게. 너는 나하고 이거 해결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게끔 해놨죠. 그걸 이렇게 치워라 말이야. 컷 더 씬, 링크도 해보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 요것 좀 이렇게 제끼면 하나님이 요것을 탁탁탁탁 내려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죠. 여기까지 제가 이 뭘 했냐면 뭐야 이 말씀을 하나 넣어놓는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노인의 강구 20분짜리 몇 번 해보잖아요. 오 신기하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죠. 근데요 제가 계속 청하고 그냥 한 가정이 정말 열심히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막 여기 렉치를 이런 것도 고치고 그 또 난 처음 기대했던 정말 최고로 기대했던 근데 아침에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목회자가 얼마나 이게 했는지 이 트라우마 상처가 오래가는데 그 상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문자를 보내서 속성공사는 금방 답이 와요. 근데 어떤 답이 안 오잖아요. 제일 나쁜 경우를 나는 거기에 상상을 하게 돼요. 최근까지 그랬어요. 불쌍하죠.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지. 거기다 오늘 이런 것까지 막 입으니까 멋있죠. 아, 우리 권사님 주사님 막 사주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일부러 이걸 놓고 왔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까먹었어요. 저것만 가져왔어. 근데 좀 아까 뭐 얘기했죠? 바로 전에. 문자. 어? 문자. 아 문자가 안 오면 나는 최악을 생각해요. 상처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돋보기 기도를 또 가르치면서 난 뭘 기도하지? 그러다가 그 기도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아멘. 이제 괜찮아. 아멘. 내가 톡보내도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막 사람들 다 없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상처가 나오면요 건드려도 안 아파요. 아멘. 야 너무 좋아. 자유롭던데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고쳐요. 아멘. 진실을 말합니다. 아멘. 마음 고쳐요. 아멘. 나 대리 혐오까지 당연히 있었다고 아침에 얘기했죠? 없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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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책에 혈액암 두 개 고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위에 복음주의자고 너무나 귀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병원에서 이제 그 중증이 나왔대. 중증. 무슨 중증이냐면 혈액암인데 제가 동물학과 나와서 그 이름을 기억해요. 캐슬만이라고 약이 없어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다. 네. 우리 장모님 나하고 밥 두 번이나 사줬잖아요. 막 돌아가실 병이 안 생기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누구시죠? 의리잖아요. 우리 의리가 그 사람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밤에 가서 한 시간 동안 불이 줬어요. 하나님 이 귀한 분 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거긴 병에 약이 없어서 하여튼 병 이름까지 대기하신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없어져. 그분이 너무 귀한 분. 자기가 그러더라고. 내 얘기가 몇 페이지 나오대요. 기가 이렇게 귀한 분은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지만, 분명 제 기도가, 거기, 도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 네. 우리 교회에 한 명이
우리 일산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세브란스로 옮기라고. 이게 병원도 약간 상병 병장 이런 게 있나 보죠? 어허, 난 몰랐어. 하도 커질래. 그랬더니 병장한테 옮기래. 무슨 말인지 알지? 글로 가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의리가 있죠. 이건 깨기도 했어요. 한 번에 낫지 않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왜 안 낫죠? 사실은 낫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냐면, 왜 안 낫죠? 아, 왜 안 낫죠, 정말? 아, 다 됐는데 왜 얘만 안 돼요? 아,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애기 엄마랑 김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 물론 저는 잘 안 했죠. 끝날 때쯤 가서 이렇게 쓰레기 정리하는데 무거운 거 들어주고 막.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슬프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김밥집 뒤에, 아까 그분 후배가 개척교회 하고 있었어요. 여기보다 더 작은, 반 정도. 근데 그 열쇠를 나한테 줘갖고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 저 답도 안 뜨겠다. 여보,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자. 가서 이제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야, 믿음이 와요. 나왔네. 야, 이런 걸 알게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오는데 가볍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아시는 거지, 뭐. 아멘. 내가 뭔 능력이 있어. 가볍네? 아니, 가볍네. 나왔네? 라고 전화했어. 나왔대? 나왔대? 없어졌어, 병이. 아멘. 난 나중에 이 혈액암 이런 거 보고 막, 무서운 거라는 걸 나중에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모르는 것도 약이요. 의사들이 너무 겁만 너무 주잖아. 최고로 악한 경우만 얘기하잖아.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필요한 건 알지만, 하나님은 또 고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멘. 그분들이 못 고치는 걸 고치는 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예. 대충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책에도 있고,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해보란 얘기예요. 아멘. 정말 해보라니.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알겠고, 여기서 잠깐 이 뭘 해주고 싶냐면, 여러분 이렇게 들은 믿음하고요, 역사하는 믿음이 다른 거 아세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되겠네. 이런 생각 들죠? 아멘. 그런데요, 이것은 들은 믿음이고요. 역사하는 믿음은요, 이 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10분, 20분, 30분 하다가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서 더 강하게 믿게 해요. 그때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나 오늘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걸로 안 돼요. 목사다?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강력한 역사하는 믿음은 쭉 기도하면서 뜨겁고 강해질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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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엘리야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을 갖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가봐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한 번 더 가봐라.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엘리야에게 기도의 시동을 걸어줬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걸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왜 와야 되냐? 아, 생각을 해보라고. 아, 왜 오냐고요. 그걸로 기도가 되겠냐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큰 병원을 옮기라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 그럼 큰 병원에 가서 그냥 병문안이라고 와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기도의 시동을 걸어줘요. 아멘. 그리고 그 시동이 막 걸리다 보면 가열이 돼갖고 여기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 보통 역사도 일어나고 풀리고 뭐 할렐루야. 아멘.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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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뜨거웠다고 오늘 뜨거운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다 끝내도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너무 수용력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수시간 기도를 많이 한 곳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고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아멘. 과부가요. 과부한테 막 그 재판관 왜 진주하세요? 매일 가서 굴을 먹였어요. 왜? 재판관이 굴을 너무 싫어하는데 아침마다 가서 입에다 굴을 계속 넣었어요. 어떤 굴인 줄 아세요? 억울해요. 직접 만들었어요. 야, 엄청나지 않아요? 문학과 나온 사람 다르지 않아요? 동물학과 나온 천재적인 억울해요. 혼자네요. 맞지? 억울해요. 아침마다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한테 내가 정말 억울해요. 매일 굴을 먹이는데 나는 굴을 싫어하는데 재판관이 아 이보다 사람 잡겠다. 누가 보면 18장 처벌이 재밌었죠? 이러다 사람 잡겠다. 오, 나는 이거 못 먹는데 계속 그래.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원하는 아멘. 아멘. 원하는 여러분 원한이 있어요. 저는 쓰임 받고 싶은 원한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 부르셔갖고 병 들었을 때 나 불러갖고 하라고 했는데 맨날 교회에서 사찰만 하고 눈물이 날라오잖아. 나도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아멘. 하나님 내 상처 다 고치시고 나 비전 줬어요. 아멘. 사람 그렇게 많이 의지 안 해 이제.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부자가 나 도울 것 같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 나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에이 드러나. 여러분 선배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1대1로 도와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나 좀 건강하게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게요. 나 좀 부하게 해봐요. 부하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최고다. 사울이 모든 걸 갖고 내가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운 자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죽이려고 다 모여갖고 막 120도에 못 죽여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예요. 물론 중간에 힘들었지만 에? 중간에 힘들었지만 내 종이라고 한 사람은 5명 안에 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내 종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다른 자를 원하세요. 능력 있는 자, 서울대 남은 자, 서울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생한테 미안합니다. 인상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뭐, 재벌 3세, 막 그런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자. 아멘. 나를 경호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 아멘. 정말 여덟째 얘기했잖아요. 3만 맞췄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비나나. 어, 대단하시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신학교 나오셨나? 다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밟히고 애끼고 그런 자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영성이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멘. 천명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영성이 낫지 않아요? 아멘. 제가 수요일에 드리던 중이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혁신증하고 막 바닥기고 막 어지러움에 살았어요. 치약을 짜내는 듯한 그 건강으로 살았어요. 30대 내내
살아야 되는 말을 듣나 혈관이 좁아지고 숨이 막히고 여러분 죽는 거 있잖아요. 별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금 답답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별거 아니에요. 성공사는 사람은요 조금 답답합니다. 그건 별거 안 되니까 되게 무서워하는데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불못을 견딜 수가 없는 이게 무서운 거지.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진짜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했어요. 교회에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여튼 그거 다 치고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은 한 음성이면 되더라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아멘. 그날 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정말 이 죄를 끊고 죄를 좀 보혈을 씻고 회개하고 성령 막 부어주고 또 하나님 음성 막 들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밤에 갈 때요 낮 갈 때 은혜 못 받고요 사울처럼 하나님 떠나서 있잖아요. 낮인데 밤 갈 때 그날 저녁에 집에 가는데 그때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거든요. 자존심 엄청 셌어요. 아, 이거 알아. 아, 이거 엄청 막 끝을 달리는데요. 프라이드 타고 있었는데, 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으니까, 이걸 잡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를 그 역촌동에서 강남까지, 와, 모든 것이, 그걸 그냥 외치면서 다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그냥 이것저것이 막 회복되는데, 저는 지금도 외치고 싶어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는 훨씬 낫다. 아멘. 아멘. 누구를 믿어?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되는 것을. 나사로에 나와라. 한 말씀이잖아. 아멘.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한 말씀이잖아요. 어? 18만 5천 명 여러 천사도 아니야 한 천사 보냈잖아요. 그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신 바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심으세요. 아멘. 하나님 날 키워보세요. 내가 정말 원한이 있습니다. 날 치료해보세요. 증거하겠어요. 아멘. 목적이 분명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 고쳐보세요. 나 돈 줘보세요. 어떻게 하나. 아멘. 어? 나 내 죄 좀 고쳐주세요. 날 더 성결케 해주세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 목적을 갖고 나 그냥 교회 다닌다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아멘. 아멘. 사명자로 아멘. 자,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아멘. 내 멍에는 쉬워. 아멘. 너 내 기도가 몇 시간 되는지 아니? 다 안되라. 엘리야 얼마 남대요? 오빠요. 야, 피를 내리는 분이 하나입니다. 아멘. 아니, 피, 그때는 불이었죠. 풀을 내린 850명 불러다 놓고 그러잖아요. 당당하죠. 아멘.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아멘. 참, 하나님께는 참 강하죠. 돈 얘기 좀 몇 가지 할까요? 돈이라는 건 저급해 보이나요? 이제 그 이 한 말씀에 다운로드해서 이 실행하는 거에 대한 것은 완벽히 잡으셨죠? 아멘. 여러분이 이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책도 읽으세요. 아멘. 싸게 주세요. 좀 해보시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돈 얘기 조금 나오는데 돈을 내놔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선교하자는 제안이 왔는데 결국 한 그때 돈이 없었어요. 지금 많아요. 네.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인데 잠깐 많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350만 원 정도 갑자기 마련해서 이제 선교를 하자고 또 제안이 왔어요. 내가 정말 그때 약간 자전거 전도도 좀 하고 자전거 그때 뭐 하여튼 필이 받아가지고 70만 원짜리 샀거든요. 무슨 저것부터 갖다 잡아 팔다.
걔를 끌고 가서 팔았어요. 50만 원에.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큰 돈이었죠?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 저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한번 따라서 말씀은 잠수함이다. 잠수함. 말씀은 요새다. 요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병이. 그 말씀 안에, 아까는 이제 앱이라고 했는데, 말씀 안에 숨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거 왜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못 외우는 것 같은 분이 또 한 번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아멘. 다 외우잖아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내가 위급할 때 들어가더라고. 아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때 묵상했던 영광 가운데 풍성하다. 오, 하나님 풍성하다. 아멘. 나는 없는데 하나님 풍성하다. 그 숨어갖고 하나님 이걸 달라고. 350만 원 정도 달라고. 우선 저기 자전거부터 팔고. 신기한 일이란 일주일 안에 이쪽 저쪽에서 싹 모여갖고 나한테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 지금 보니까 큰일도 아니네. 그래서 거기 가서 성교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아까는 다운받아서 쓰는 건데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 숨는 게 뭐예요? 저에게 큰 위기가 또 있었어요. 그 위기는 뭐였냐면 하여튼 엄청나게 위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이 또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막 거리를 헤매니까 내가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10편 27편 너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나의 요새인데, 요새에서 딱 걸린 게, 요새가 뭐냐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중세시대의 요새에 들어가면 그걸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잠수함이고, 그 말씀 안에 숨을 수 있는 요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요, 어떤 그것에 맞는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세요. 아멘. 예, 그러면 공격이 멈춰요. 아멘. 예,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멘.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앱이고 잠수함이고 요새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검인데 누구나 아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게요. 성령의 검은 우리가 누구나 알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요 이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어요. 애기한테 복음을 줬어요. 그 애기가 그 검을 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잃었을 때는요 그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채를 1억짜리를 여러분한테 줬다고 해서 이용대를 못 이겨요. 테니스 채를 5억짜리를 줘도 페더러를 여러분 못 이겨요. 지금 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성령의 검인데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 나는 말씀을 아는데 왜 그 말씀대로 난 살지 못할까, 왜 내 죄는 왜 끊어지지 않는가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야 그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 와서 딱딱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유지해야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아멘.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마어마하게 분이 넘쳐서 흐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는데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냐. 어디에 나와요? 네? 꼭 잠언 같지 않아요? 시편. 저는 몰랐던, 거기 있는지 몰랐던 말씀인데 내가 너무 원통한 일을 한번 만났어요. 분이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상담을 받으러 상담. 아까 그분한테 목사님한테 다른 교단에 있는 분한테 상담을 갔어.
근데 이제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있더라고. 그 다른 교회 가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대요.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잘 안 그런 사람도 많아. 근데 몰라요. 하여튼 그랬어요. 딱 앉았는데 나는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 내가 너무 이렇게 분노 때문에 기도가 안 돼서 앉았는데 성령이 상담을 해버렸어. 분을 붙이고 너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지 뿐이니라. 내 죄가 다 끊어졌고 거기에 다 가라앉히고 다시 다 이렇게 용납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살벌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얘기 많은데요. 길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예요. 책에서 나와요. 책을 팔러 온 것 같기도 해요. 아유, 죄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좀 맞춰볼게요. 다운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릇에 뭘 담으려면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운이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걸 막았다. 그러니까 죄를 치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깨끗함은 뭐 울면서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실 복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담기기 위해서 이것을 설거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제같이 기도하는 정도면 당연히 정신적인 게 치료되겠죠? 당연히 몸이 치료가 되겠죠? 영혼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다윗이 왜 회개를 했냐면 다윗은 원래 하나님하고 숨이 트이는 사이였거든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계속 나빴던 사람은 계속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원래 너 없이 또 잘 살거든. 그런데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서로 이제 싸우고 나면 답답해야 돼.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그렇죠? 정말 좋은 부분은 틀어지면 답답해야 돼. 그런데 진짜 원래 답답했던 사람은 답답한 것도 몰라. 죽은 관계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렇듯이 사울은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뭐 대충 해도 안 답답해. 이 친구는 이미 끊어진 말라버린 말라지나니 이 나무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말라지나니. 이런 사울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미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답답하니까. 죄 짓고 나면 기도가 약해지고 답답해지니까 또 복이 자꾸 이렇게 막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받지만 축복은 못 받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다 그런다. 씻으면 되지. 다 그러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아멘. 괜찮지 않아요. 아멘.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새까지. 아멘. 그리고 구원은 받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지면 이걸 경험하고 나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구령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래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다시 막 회복이 되잖아요. 다윗이 죄짓고 나니까 이제 빡빡빡빡 막히고 애 죽고 뭐 압살롬 죽고 뭐 자기는 맨발로 도망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잖아. 기도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막혀 죽으니까 나단이 얘기할 때 회개한 거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파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갖다 버리는, 네? 이런 걸 막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것들 좀 하나님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를 빼내고 하나님 말씀을 막 다운로드하고 정말 하나님께 좁은 게 생명의 길로 막 가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목표가 되시면요, 와 간증거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너무 신기하다. 아멘. 야 그러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간증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신기한 거, 즐거운 것이.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커트하라. 아멘. 하나님을 링크 연결해요. 아, 아멘. 여러분 죄를 커트하세요. 아멘. 커트하면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내릴 거예요. 아, 맞고 있는 것이 제끼는 동안에 성령이 내려오고 묶였던 것들이 막 풀리고. 아멘. 아멘. 그 죄를 커트 옆으로 밀어버리세요. 아멘. 용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 경우는 좋은 곳을 막았다. 그러니까 막았으니까 치우고 용서받고 떨어져 내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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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나를 치료하십시오. 아멘. 이것저것 다 치료하십시오. 아멘. 이 원한 반드시 하나님은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고, 여러분 밤낮 부르짖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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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제 역할은 이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